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시아겔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랜원들과 미션을 돌고 세팅을 테스트하는 도중 특수효과 감시병이 포격 트랩 데미지를 증가시켜준다는 클랜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시병은 무기 데미지 20% 증가인데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포격 트랩을 먼저 테스트하고 일반 트랩, 저격 트랩, 돌돌이, 마지막으로 장갑과 감시병까지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아, 지금 누구 감시병이 이제 발동한 거예요? 지금 프롬님 감시병이 발동해서 데미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들어오는 버그 있잖아요. 들어오는 감시병은 본인 펄스도 돼요? 잠깐만요. 제가 펄스 쓰지 말아봐요. 잠시만 쓰고. 뭐야, 데미 증가하나? 데미 증가하네? 스킬 데미지? 내가 써도? 내가 써서 스킬 데미 증가하네? 자, 다시 한번 더. 자, 그냥 쐈을 때. 자, 지금 130만 나왔어요, 데미지. 우와, 뭐야. 뭐야, 170만. 160만. 130만. 올라간다! 폭파 데미지. 맞죠? 내가 잘못 본거 아니죠? 160만에서 130만. 잠깐. 150만, 프롬, 넥가스 같이 쓰면. 210만까지 올라가네? 2중첩은 아닌 것 같아. 2중첩은 안 되는 것 같아. 210만, 생명력 데미지 때는 210만. 증가한다. 펄스 증가한다, 데미지. 일단 100% 증가한다. 내가 쓰는 감시병에 100% 증가한다, 일단. 또 다른 스킬 뭐 증가 안 되나? 일단 터렛. 기본 터렛. 기본 터렛 보자. 3만. 아, 터렛은 증가 안한 건가? 터렛은 증가 안함. 터렛은 데미지 증가 안 해요. 왜 아까 폭파는 증가하던데? 폭파만 증가하나? 레벨 터렛? 아, 그냥 쏘면. 와, 뚫어버렸어. 50만, 57만, 57만, 57만? 안 돼, 안 돼. 저격 안 돼. 저격 안 돼. 일단 내감 쓰고. 뭐한 50만, 80만, 100만, 50만, 80만, 100만 한이 정도 썼어요. 50만에서 100만까지 썼어요. 50만에서 100만 없는 상태에서 70, 뭐 비슷한데? 돌돌이는 1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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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만. 190만씩 들어가. 다시 또 130만. 펄스 없나 보네. 펄스 들어가면. 190만. 190만이네? 결과적으로 버그인 것 같지만 포격 트랩이 데미지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엄청난 버그는 아니지만 댐증을 노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